안녕하세요, 아르몽입니다. 안녕. 제가 최근에 쿨톤 핑크 모브 섀도우 팔레트들에 꽂혀 있어가지고 메이크업 영상에서 주구장창 쿨톤 핑크 섀도우 팔레트들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쿨톤 핑크 섀도우 팔레트들 한 번에 모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섀도우 개별 메이크업 영상은 링크로 달아둘 테니까 메이크업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통해서 메이크업 영상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화면이 너무 어두침침한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세팅을 좀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섀도우 색감이랑 실제 색감이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옆에 첨부하는 사진이나 영상 확인해주시면 좀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컬러그램 눈토리얼 아이 팔레트 2호 핑크 더하기 모브는 사랑. 먼저 가격은 19,000원인데 올리브영에서 할인해서 17,000원에 판매 중인 제품이고요. 제가 이렇게 추천 영상에서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린다는 것은 이 친구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팔레트여가지고 메이크업 영상에서 두 번이나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이고 12구 팔레트인데 17,000원이면은 가격대도 너무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가성비가 아주 좋은 섀도우 팔레트예요. 이렇게 글리터 섀도우, 쉬머 섀도우, 좀 라이트한 핑크 섀도우, 딥한 모브 섀도우, 그리고 음영 섀도우까지 컬러 조합이 진짜 알차게 구성된 섀도우 팔레트예요. 이 섀도우 팔레트 발색도 되게 잘 되고 블렌딩도 되게 부드럽고 전체적으로 좀 퀄리티가 높은 섀도우 팔레트여서 쿨톤 분들이 데일리로 사용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섀도우 팔레트들 중에서 가장 저렴하거든요. 가격도 가장 저렴하고 퀄리티도 너무 좋아가지고 데일리 팔레트로 아주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롬앤 베어레이어 팔레트 2호 스트로베리 무드. 얘 가격은 29,000원인데 올리브영에서 할인해서 29,900원에 판매 중인 제품이고요. 롬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베어레이어 팔레트 판매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섀도우 5구 블러셔 하나로 구성된 제품인데 음영 섀도우가 두 가지 컬러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총 7가지 컬러로 사용할 수 있는 섀도우 팔레트예요. 얘는 좀 많은 쿨톤 분들이 데일리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섀도우 팔레트라기보다는 딱 여쿨라만 저격해서 나온 팔레트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크게 메리트를 느끼진 못했어요. 일단은 여쿨라가 아니기도 하고 그냥 쿨톤 팔레트들 중에서 여쿨라 컬러들이 포함된 팔레트들이 많은데 굳이 여쿨라 컬러들만 있는 팔레트를 구입할 이유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봤을 때얘 특징이 좀 쌓을수록 컬러감이 쌓이는 섀도우라고 하는데 저는 한 번에도 발색이 되게 잘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릴리바이레드 무드키보드 쿨멤버십. 얘 가격은 27,000원인데 올리브영에서 할인해서 18,900원에 판매 중인 제품이고요. 이제 릴바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좀 여러 가지 제품 묶어서 같이 할인해서 큐피드 글럽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쿨멤버십은 라벤더 핑크 컬러 조합의 19 팔레트인데 얘도 여쿨라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섀도우 팔레트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롬앤 스트로베리 무드랑 비교를 해봤을 때 컬러 가짓수 차이는 3개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쿨멤버십이 뭔가 사용할 수 있는 컬러가 훨씬 많은 느낌이에요. 스트로베리 무드보다 쿨멤버십이 조금 더 푸른기 도는 라벤더 조합이기는 한데 음영 컬러들도 좀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저는 스트로베리 무드보다는 쿨멤버십 더 추천합니다. 이 무드키보드 쿨멤버십에도 단점이 있었는데 이 글리터들이 살짝 촉촉한 제형이에요. 요 글리터 같은 경우는 살짝 폭신폭신한 찰떡 제형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손가락으로 한번 문질러서 발색을 하고 나면은 겉표면이 살짝 떡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발색한 이후에 손가락에 잘 묻어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있었던 팔레트예요. 그 다음에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18호 베리 스무디입니다. 베리 스무디는 이제 올리브영에서 판매가 종료됐더라고요. 데이지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34,000원인데 27,200원에 구입 가능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쿨한 베리 컬러 조합의 18구 팔레트거든요. 얘가 처음에 출시됐을 때 인기가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인기가 많은 만큼 단점도 제가 주변에서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일단은 섀도우 사이즈가 좀 작아서 사용하기 불편하다. 그리고 글리터 컬러가 다 거기서 거기다. 그리고 쉬머 섀도우가 없다. 이 정도 단점을 들었었는데 저한테는 섀도우 사이즈가 작은 거는 크게 단점이 아니었고 글리터들이 좀 아쉽긴 했어요. 좀 너무 청키한 글리터들만 있는 느낌? 쉬머 섀도우 한두 개 있었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쿨베리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하나쯤 갖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리오 프로아이 팔레트 20호 나른한 발바닥. 얘 가격은 올리브영에서 34,000원에 판매 중이고 클리오 공식 홈페이지에서 30% 할인해서 23,800원에 판매 중이에요. 이게 클리오 코숏 컬렉션으로 나왔던 제품인데 나온 지는 좀 됐거든요. 그래도 제가 요 나른한 발바닥 때문에 쿨톤 모브 팔레트에 꽂혔던 거여가지고 얘를 빼놓고 소개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근데 얘 이후에 쿨톤 핑크 모브 팔레트들이 진짜 엄청 많이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얘 이후에 나왔던 팔레트들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얘가 너무 웜해 보여요. 특히 요런 컬러들 같은 경우는 진짜 웜톤 분들이 사용하셔도 좋겠다 싶을 정도로 웜해 보여가지고 얘는 쿨톤, 웜톤 다 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라이트한 핑크톤부터 뮤트한 브라운 컬러들까지 구성된 팔레트인데 음영 컬러들이 아주 톡톡하게 잘 들어있는 팔레트거든요. 근데 나는 파워 쿨톤이야, 나는 100% 쿨톤이야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팔레트예요. 저는 이제 핑크 모브 메이크업이 너무 지긋지긋 지겨워져가지고 조만간 염색도 하고 좀 더 다양한 컬러의 메이크업 할 생각이거든요. 다양한 신제품, 다양한 메이크업 소개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